있으니까 네. 그분이 이제 이재탄 관계자랑 얘기를 해서 이런 팝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성사가 돼서 그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인 최초, 한국 브랜드 네. 최초로. 네네, 그쵸. 저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받아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와, 그 이세탄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일본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에 하나? 네. 라고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 좀 차오르는데요.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처음 만났더라고요. 카톡 네. 대화한 걸 보니까. 맞아, 벌써 작년이구나.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밀리터리 패치워크 재킷으로 너무 멋있게 오리지널 네. 빈티지로 그 만든 거를 봐가지고 제가 매력을 느끼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매장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매장에 가게 되고 좀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좀 봐주시는 분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포트의 담당자 김경모라고 합니다. 네. 잭포트의 디렉터 이제 네. 경모님이시고 잭포트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포트는 네. 옛것의 근간을 이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뭐 때로는 옛것에 대한 복각도 하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남성복을 시작으로 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각도 하시고 재해석도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좀 타임리스한 클래식한 네. 그 디자인들을 베이스로 전개를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여기는 지금 녹사평역이랑도 가깝고 경리단길이랑도 가까워서 그 중간에 딱 위치한 곳이에요. 동네도 좀 조용조용하고 네. 딱 보이실 거예요. 이 길을 가시면 네. 그냥 대문짝만 잭포트 써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이걸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삶들을 좀 살아왔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잭포트라는 브랜드를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이 자켓. 이게 이제 잭포트의 시작이에요. 잭포트의 첫 아이템. 첫 아이템이죠. 제가 원래 양복 테일러링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네. 공부하게 되면서 양복이란 걸 배우면서 이제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게 이제 밀리터리 웨어였고 그 밀리터리 웨어를 이제 모든 군복을 좀 결합해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잭포트의 시작은 이제 테일러 자켓이지만 네. 밀리터리 원단을 사용해서 이제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양복을 만드는 기술을 이태리에서 배워왔고 네네네. 그리고 그 원류인, 의류들의 수트의 좀 원류인 네. 이제 밀리터리에 좀 관심을 가지셨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테일러 숍을 운영을 하시고 네. 그러셨었잖아요. 네네. 일단은 네네. 테일러링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복점을 이제 네. 제 같은 이제 마음 맞는 크루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수트의 원류인, 네. 이제 밀리터리 워크웨어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유틸리티든 뭐 아웃도어든 모든 거다. 거기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제 양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양복만 하면 좀 질리긴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 저렇게도 네. 만들어 볼까? 또 제가 다녔던 학교가 네. 테일러링을 가르쳐주는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는 또 아니에요. 네. 테일러링이라기보다는 이제 RTW 이제 기성복을 제작하거나 만드는 것에 이제 직업학교죠. 어떻게 보면 봉제학교.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이 좋게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배우길 정말 잘했다. 라고 했던 게 지금의 잭포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양복이랑 어울릴 수 있는 자켓을 또 다른 거 만들어 볼까 뭐 코트를 만들어 볼까 네. 모든 거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잭포트의 시작이고 지금의 잭포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을 조금 정리해 보면 경모 씨가 이태리에 가서 원래는 봉제
직업 학교에 가서 기술을 좀 배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옷을, 수트를 만들거나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기술까지 갖게 됐고, 한국에 와서 테일러 숍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이 가슴에 불씨가 있으니까. 그쵸. 밀리터리 웨어나 아니면 좀 타임리스한 디자인의 다른 원류인 옷들의 매력을 느껴서 그걸 만드는 숍을, 토탈샵을 만드신 거죠. 그쵸. 원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양복을 먼저 시작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잭포트는 그 이후에 이제 도저히 이 뭐야, 그 다른 것도 만들고 싶고 약간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디자인. 그쵸. 뭐 이난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네. 잭포트가 이제 된 거죠. 이제 새로. 저는 사실 경모 씨의 그 이 패치워크 재킷에 처음 매력을 느꼈지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더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테일러들도 처음부터 옷을 끝까지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근데 경모 씨는 원맨 메이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옷을 만들어내시고, 궁금한 것들은 다 테스트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고, 네네. 좀 가치를 느꼈던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게 좀 만들어보시고 경험해보시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제 잭포트의 브랜드에 네. 이제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모토, 뭐 슬로건. 근데 옛것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양복을 그렇게 하면서 네. 이거 이 양복의 모험 또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밀리터리 웨어를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가까운 나라들은 네. 다 돌아다니면서 수집했어요.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네, 네. 어떻게 보면 빈티지를 수집한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했던 것들, 아니면은 그 군복에 아니면 또 다른 워크웨어에 좀 아이템이 될 만한 디자인적인 부분에 좀 이거는, 아 너무 이거는 다른 곳에 좀 결합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수집했어요. 이태리에 유학하시던 네 그동안 뭐 그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어디 해외를 가거나 있고. 하면 계속 하나씩 사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태리에 있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016년도에 갔었으니까 네. 어 잠시만요. 16년도면 지금부터 26살이네요. 26살 때. 아, 왜 그 시기를 여쭤봤냐면, 저도 빈티지를 계속 수집하고, 저도 이제 패션 세일즈를 하고 뭐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밀리터리 빈티지나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특정 장르들만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태리나 유럽에서는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빈티지들을 네. 뭐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많이 하시고 많이 수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시야도 빨리 터지고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엄청 큰 도움 됐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저도 다른 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기 귀엽다 한 거, 보기 귀엽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귀중한 거였죠. 그럼요. 제가 그 유럽에 거의 40일 가까이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기 전과 후로 제 삶이 나눠질 만큼 되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에 실제로 살면서 기술을 익히면서 빈티지들도 수집하고, 그리고 그 빈티지라는 장르에 되게 매니악하게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도 유럽엔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관계도 갖고 하셨으니까 되게 자양분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죠. 좋은. 그래서 유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용돈이라든가 이렇게 받으면 네. 이제 집에서 이제 간장계란만 먹고 그 돈으로 이제 뒤 사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저도 옷은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던 그런 시절에 빈티지를 처음 접근했을 때가 같은 뭔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없고 가치 있는 것들에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일반 기성복이나 이런 것 브랜드 옷들은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유를 하나 더 만든 거죠. 빈티지는 원류이고 맞아요. 사두면은 이거는 나중에도 입을 수 있고 브랜드도 뭐 그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 너무 많은 비용을 쓴것 같아 그쪽에. 물론 빈티지, 저는 빈티지도 수집했는데 네네. 양복할 때는 세계 3대 수트 네. 또 어떻게든 구해서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도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네. 아니면 그분이 더 지식적으로 높은 분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다 뜯어봤어요. 정말로 그 비싼 옷들을 네. 뜯고 다시 합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죠. 다시 합치는 게 더 일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모 씨랑 같은 그런 시기일 때 제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면 저는 입고 기록을 남기고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의미를 새기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뜯어보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뭔가 본질에 더 가까운 행위를 좀 하신 게 아닌가. 네, 처음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옛날 옷들은 만들어진 의미, 목적이 담긴 옷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옷에 대한 구조물이 네. 어떻게 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건축가가 건축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구조를 생겨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가 궁금하듯이 네.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패턴을 사용해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뜯고 그 뜯은 그대로 다시 패턴을 뜨고 다시 만들어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양복 같이 양복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간을 얻어서 제품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부모님께. 네. 저는 근데 부모님의 영향도 그렇지만 경모 씨가 스스로 개척을 해나갔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잖아요. 내가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정진을 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시기 때는 저도 그냥 앞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고 뭔가 증명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꼭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았지 않을까? 네. 네,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는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이제 한국 안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오니까 네. 이탈리아에는 이제 명품들도 많고 근데 그 명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막 잘 되고 싶어하는 자기 프라우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있고 근데 열심히 안 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너무 낭비예요 그게. 거기서 누구는 진짜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그게 거기 가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실해지니까 진짜 뭐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놀면 안 되거든. 그렇죠. 환경이 달라지고 네, 환경이 달라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내 가족도 멀리 있고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도 다 타지에 있는 상황이고 나는 여기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왔는데 무언가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하지 않고 돌아가면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시간을 쏟는 게 좀 자연스러웠고 경모 씨가 의지를 더더더 많이 갖고 이렇게 임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갖추게 되고 그런 시야도 많이 넓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스스로 뭐 경쟁을 하고 네. 또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거 말고도 내가 어디 못 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그렇게 막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좋아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요즘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막상 내가 잘 하고 싶은데 좀 안 나오는 상황들도 맞아요.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느낌을 보면 아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느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양복 일을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를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나만의 내가 가져야 되는 무기라고 하면 뭐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패치워크가 된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사실 이 패치워크를 어떻게 보면 소스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말씀해 주셔도 될것 사실 같은데요. 그분 네. 그 형님이 입고 계신 자켓을 보고 저도 그냥 완전 반했거든요, 그 자켓이. 근데 그때는 그 형님을 잘뭐잘 이렇게 서먹서먹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막 하는 정도. 그래서 좀 연락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갖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어차피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야상 저도 뭐 이거는 사다가. 얘기해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슈퍼코어라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쓰고 포토그래퍼를 하시는 맞아요. 분이시잖아요. 훈철이 형님이 입고 계신 자켓이 이렇게 있어요. 패치워크. 근데 사실 저도 그 아주 아주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분이 그걸로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맞춰 입으셨잖아요. 그 오리지널 밀리터리 네네, 필드 맞아요. 파카, 재킷 이걸 네, 다 맞아요. 해체해서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그게 계속 버킷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맞아요. 저는 훈철이 형님이 이태리 계실 때 제가 있었어요, 저도. 저도 처음에 이태리 도착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막 연락드렸었어요. 찾아갔어요. 그분 스튜디오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오길래 이제 조금 연락도 드리고 막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번 오셨을 때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카피 아니냐 이런.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뿌듯해하실 것 그래도 그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좋아해 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그 저도 몸을 담았던 샌프란시스코 마켓의 한태민 대표님의 이제 가장 친한 동생 분이시고 이스타버서 플러스 이미지도 찍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도 전개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은, 여기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그 이미지를 보고, 이제 맞아요. 버킷리스트에 넣은 거고, 경모 씨도 그걸로 품고 있다가 시작을 하신 거고,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난 것도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런 운명처럼 이렇게 만나게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잭포트의 방향성.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냥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브랜드 방향성은 저의 그이 잭포트의 정체성에 브랜드에 맞게끔 계속 전개하는 게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브랜드가 가다 보면은 조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안 바뀌는 브랜드도 있는데, 바뀌는 브랜드가 좀 많잖아요. 어느 뭐에 영향을 받고, 뭐에 그게 받고. 시장성이랑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월급도 네, 맞아요. 주고, 앞으로도 전개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을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타겟층에 맞게끔, 그 타겟층에 맞는, 그 타겟층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또 받고, 또 잡으면, 브랜드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바뀌지 않고 제가 정해놓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뀌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저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 돛을 단 배가 바람에 따라 네, 지금은 진짜 이동하듯이 요만한 돛단 배인데 나는 북쪽을 가고 싶어 이러면 그냥 북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꾸준히 항해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보였던 제품들 보다도 지금 막늘 이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가는 마음,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25년도 스프링까지, 봄 시즌까지 만들어 온 제품의 이제 컬렉션이라고 한다면 그 테마의 제목은 그 항해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테마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예시로 든 게 좀 맞아들여 가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 나 이런 테마를 갖고 만들었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보야지라고 저기 뭐야, 제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해질녘을 이제 항해하는 작은 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테마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지만, 작은 배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그냥 가는 거죠. 혹시 저 그림인가요? 네,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테마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 네. 근데 이러다가 또 내년 시즌에 또 내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장난입니다.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네, 디렉터님 마음 아닌가요? 맞아. 근데 이게 저는 매년 제가 느끼거든요, 스스로. 뭐 저희는 사실 트렌드에 이렇게 좀 좌지우지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취향이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좀 더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더라고요. 뭐 콘텐츠적으로든 옷으로든. 그래서 딱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내 취향을 담아서 앞으로도 좀 잘 전개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점점 어렵겠지만 풀어나가야죠. 이제. 맞아요. 근데 늘 하면서 그게 있어요. 만들면서 어떻게든 덜어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M65도 M65 밀리터리 웨어를 좀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복각을. 어떻게 보면 필드 재킷. 필드 재킷도 그렇고 M43 자켓도 그렇고 뭐 피코트도 요번에 나온 거 이따 보여드리면은 똑같아요. 그냥 그 시대에 맞게끔 나온 건 똑같은데 바뀐 거는 원단 소재, 봉제 방법, 뭐 부자재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좀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M65 자켓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필요 없는 요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데 건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형태들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멋있고 더 이상 건들면 더 이상할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빼버렸어요. 필요 없는 것들. 뭐 이제 L이 여기 뒤에 기세에 달린 지퍼라든가. 안 쓰잖아요, 솔직히. 그쵸. 열어서 뭐 모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쓴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렸죠, 이제. 그게 앞으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어내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잭포트만의 좀 개성 있는 무언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환경도 생각해야죠. 그럼요. 그죠. 근데 그냥 원래는 그게 있었어요. 네이티브 원주민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에서 얻어온 것들.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자연 소재를 좀 쓰려고 해요. 뭐 울, 양모도 그렇고 뭐 면, 뭐 리넨, 뭐 실크, 뭐 캐시미어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쪽으로만 좀 풀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근데 점점 더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잭포트 브랜드가 옷값이 누구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더 롱런, 그러니까 또 오래 입을 수 있는 오히려 천연 소재를 쓰는 이유도 그래도 그나마 1년이라도 더 입고 하는 거. 저도 옷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매 시즌 매년 더 느끼는 게 좀 제가 오래 입고 싶은 어떤 옷의 형태들이나 원단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핏이 안 맞아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 순환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오래 입고 싶고 뭐 원단이라는 게 무조건 값비싸야 좋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 완전 캐주얼 포지션으로만 입는 게 아니라 캐주얼과 좀 포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게 되면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줘서 사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입게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 주신 거에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네. 계속 늘 스스로 지키고 싶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좋은 소재를 쓰고 싶다는 게 네. 그게 뭐 면이 됐든 실크가 됐든 캐시미어가 됐든 그쵸. 그런 것들이지 좋은 소재라고 해서 무조건 값비싼 원단, 값비싼 소재, 네. 뭐 무자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숙제죠. 그쵸. 그런 걸로 만들어서 뭐 점점 더 비싸지겠지만 소재값이 더 올라가고 막 원부자재가 올라가니까 비싸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게 그래도 좀 비벼볼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제작하는 게 늘 숙제긴 하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재의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 네. 많이 줄어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좀 코로나라는 것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입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뭐 경모 씨도 더 캐주얼하게 입게 됐을 네네. 거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필요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구조적으로 좀 잡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좀 입었을 때 어울릴 법한 그런 원단이나 옷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취급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잭포트에 사람들이 좀 와서 뭐 구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좀 입어보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셔서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오셔서 입어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다 사이즈별로 한 번씩 만들고 있거든요 또. 네. 그리고 나서 뭐 따로 이제 계속 생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주문 생산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판매가랑 맞춤을 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이왕 주문 제작하는 거 소매 기장도 맞추고 내 몸에 내 기장에 맞게끔 하면 더 좋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사실 이제 맞춤 재킷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맞춰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살을 좀 더 빼면 이제 몸 관리를 조금 더 하면 맞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품은 요즘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뼈대가 바뀌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하면 지금을 못 누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와서 구조적으로 좀 여유 있는 옷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경험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너무 만족해서 잘 입으시지 않을까. 맞아요. 경모 씨가 옷을 다 직접 만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고객님들은 소매 기장이나 바지 기장이나 아니면 허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있죠. 그럴 때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MTO를 계속 선보였던 이유가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네. 이제 오셔서 만약에 입어보시고 준비되어 있는 이제 옷들이 있으니까 입어보시고 뭐 약간의 뭐 어깨나 뭐 소매 기장도 자켓 기장도 네. 뭐 내 몸에 맞추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 드리는 거죠. 다 여기 안에서 다 제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큰 메리트죠.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지를 사면은 기장 수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턴업을 해서 입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재킷을 입을 때도 뭔가 큐를 뚫고 싶거나 큐가 없는 재킷인데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경모 씨는 그거를 이 공간 안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네. 다 가능해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고객님의 아이디어가 있다. 아, 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구매 안에서 제품은. 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긴 바지를 반바지로. 뭐 반바지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약간 리페어적인 부분들 네. 여기가 뭐 틀어졌는데 다르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어요. 엄청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원단이 찢어진 분은 다르게 좀 패치워크로 제작을 또 그 부분만 하면 또 이상하니까 좀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 네.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뭐 새 제품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잭포트의 모든 브랜드 모든 제품들은 네. 이제 다 그런 서비스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좀 가능하죠 이제. 사실 그렇게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김새도 다르고 신체 비율이나 그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수선들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고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를 했을 때도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 바지 기장을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키만큼 맞췄는데 조금 더 길어져야 되거나 혹은 짧아져야 되거나 뭐 품이 조금 더 여유 있어야 되거나 근데 그런 부분에 수선이 바로 되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다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너무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단 저희 쪽에 저희 제품을 저희 쪽에서 해드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그렇죠. 만든 사람이 네. 바로 그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보통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그 옷을 만들었던 공장으로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수선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그렇게 한 다리 두 다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산대 가지고 오면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뭐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뭐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소매가 이게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짧았었죠. 조금 짧았었는데 큐를 이렇게 또 내주시고 길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만족도가 컸거든요. 이 부분은 네. 패치워크니까 맞아요. 그 좀 어색함이 없이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뭐 다른 제품이었더라면 그쵸. 또 다르게 좀 좋게 또 생각을 해봐야죠. 아, 그럼요. 물리적으로 또 안 되는 거는 또 바로바로 말씀을 또 네. 해주시면은 제가 뭐 그때 이해하시니까. 뭐 이게 가능 여부 같은 경우는 그 제품들을 보고 네. 상태를 보고 다 말씀드리니까 네. 뭐 그냥 편하게 네. 언제든지 오셔서 연락 주시고 문의하시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또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경모 씨는 네.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있다면 네. 제가 그 명언이긴 한데 네. 제가 어디서 봤어요. 약간 좌우명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냥 드론에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명품이 아니라 자신감을 입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신감에 약간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뭐 또 다른 모든 분들께 잭포트를 좀 경험해 보시길 조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경모 씨의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원단과 메이킹과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입는 사람으로 하게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 옷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옷에는 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와도 네. 다 한번 경험을 안 사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걸쳐만 보셔도 네. 그냥 보셔도 되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입어보면서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강추. 감사합니다.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보여주고 싶은 제품들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원래 M43이 갖고 있는 특징들 오히려 더 좀 캐주얼한 웨어러블하게 좀 바꿨어요. 저는 우선 이 단추가 되게 멋있어요. 네. 눈에 띄고 와 저는 진짜 그렇게 수많은 옷을 봤는데 처음 봐요. 경모 씨의 애장품이 저는 또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잭포트를 만들어준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잭포트의 첫 단추. 네, 첫 단추예요 이게. 네.